안녕하세요. 2월 25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악동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먹방 여신 화사의 품격이 다른 트러플 오일 짜장라면 레시피가 화제가 되고 있다 였습니다. 곱창 열풍, 김부각 열풍을 일으켰던 마마무의 화사 씨가 이번엔 또 자기만의 짜장라면 레시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나 혼자 산다에 소개된 내용이었습니다. 레시피를 소개하면 물량을 중간에 조절하지 않고 라면을 그대로 졸이고 트러플 오일, 이 송로버섯 오일이죠. 이걸 과하다 싶을 만큼 넣어서 먹고 마지막으로 노른자만 분리한 달걀을 올려 먹는다. 네, 맛이 궁금하긴 한데 이제 무조건 맛있을 것 같네요. 채팅창에 배뚠뚠도 먹방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성재형은 호동뮤지션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악동뮤지션 노래였습니다. 자, 늘 혼밥하면서 대충 때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드시더라도 화사씨처럼 나만의 레시피를 맛있게 만들어서 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배텐을 활기차게 열어주는 하이텐션 게스트 장예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더덕 퀴즈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 관상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화 재밌게 보실 분들 함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이 풀고 가는 시간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하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문자 보내주세요. 자꾸 발음이 새는데 제가 오랜만에 어제가 아니라 완전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에 축구 중계를 해서 목도 살짝 쉬어있고 월요일에 저는 항상 목이 살짝 쉬어있는 이 느낌으로 10여 년을 살아왔는데 한 몇 달 동안 못 느끼다가 오랜만에 느끼고 있습니다. 목요일엔 역시 목이 살짝 가있어야 느낌이 좋죠. 새벽에 리그컵 결승전 첼시 대 맨시티 경기를 했었거든요. 케파 아리사발라가라는 첼시의 골키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검색순위 1위급입니다. 너무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케파! 예. 충격적인, 예, 교체 거부를 한 골키퍼. 그 중계를 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 치킨, 지프코리아, 난닝구닷컴,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현대자동차,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히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안녕하세요. 베르그 조현입니다.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 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 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 진사 갈비.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 맛.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남과 온로드의 유연함에 최저 5,33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지읍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보세요. 네,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언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언트 프로. 노랑 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 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 통닭. 노랑 통닭.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뽀글뽀글뽀글뽀글 맛좋은 라면님. 안녕하세요 성재형. 저는 이제 중학교 가는데 이제야 학원 다니려고 합니다. 좀 늦었나요? 라고 했습니다. 학원 가는데 늦는 건 어디 있고 뭐 잃은 건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초등학생 생활 내내 학원 안 다니고 잘 있었다면 뭐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이디가 그냥 이렇게 긴 게 아니라 괄호치고 리듬감 있게 괄호 닫고 뽀글뽀글뽀글뽀글 맛좋은 라면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아이디에 모든 걸 갈아넣으셨네요. 3222님 보헤미안 랩소디 이후로 극장에 안 갔는데 요즘 볼만한 영화 있나요? 친구랑 갈 거라서 재미있는 거 추천 부탁드려요. 아, 저 요즘에 영화관에 안 간 지 좀 됐네요. 보고 싶은 영화는 많은데 오늘 또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생중계로 보고 나니까 더 좀 영화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리스트가 생겼습니다. 예. 채팅창에 추천하시는 영화들이 참 많네요. 강영섭님, 큰맘 먹고 비싼 지갑을 샀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는 나 비정상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아, 저도 지갑 선물을 좀 받는 편인데도 요즘은 지갑이 아니라 그냥 카드만 한 두어 개 넣어 다닐 수 있는 거, 신분증이랑 그냥 카드, 그리고 현금은 거의 없이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허벅지가 꽉 끼는 게 싫습니다. 8379님, 저희 아들 이번에 중학교 가서 증명사진 찍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배성재님 닮았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제 중학교 때 증명사진이랑 비교하면 훨씬 잘생기셨고, 네, 코가 좀 크시네요. 예, 그렇군요. 앞머리를 내려서 좀 물어봤는데 사진, 예, 좀 비슷한 거 인정합니다. 유송미님, 한두 달 전쯤에 망원동에서 베리를 봤는데 와, 배성재 닮았다, 통통한 배성재네 생각했는데 오늘 보라 보니까 배성재 씨 맞았군요. 통통해져도 보기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망원동? 망원동에 제가 간 기억이 한두 달 전에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류셰메이님, 커플티 입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저희 베텐 단체티, 아, 장예원 아나운서가 지금 똑같은 티를 입고 지금 앉아있는데요. 저 그리기 콘테스트에서 우승하신 분 결국 단체 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많이 쏠 테니까 언제 쏠지 몰라요. 근데 틈틈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베텐에 계속 집중해주세요. 7434님, 성재형, 저 소개팅한 여자친구 여자에게 차였어요. 비웃어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비웃어드리겠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모태솔로 30년이면 마법을 쓰고, 좋아하는 영화도 계속 돌려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덕후가 됩니다. 송강호 씨도, 이정재 씨도, 한재린 감독도, 조정석 씨는 물론 거미도 모르는 더러운 문제, 그리고 더러운 문제 이어서 더러운 밀당까지. 더방놈들과 그걸 마치겠다고 덤벼든 청취자들의 한판 승부 기대해주세요. 더덕 퀴즈 쇼! 지난주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겠다며 선전포고를 했던 더방 오브 더방놈 장예원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주 동안 뭐 별다를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재밌는 일도 딱히 없었고 그냥 일상과 똑같은 하루하루 보낸 것 같아요. 방송을 이제 많이 등한시하고 장폭스TV에 열중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등한시하다니요. 똑같이 배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래 방송 안 하는 시간엔 좀 연애도 하고 네. 좀 나간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그랬는데 네. 작년에서는 제가 시간 스케줄 대충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가 시간은 다 저기에 쓰는구나. 정확합니다. 정말 할 일이 없구나. 왜냐하면 취미가 사실 없었거든요. 요즘은 취미라고 하면 뭐 편집하기, 땡튜브 들어가 보기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채팅창에 형이 그런 말 할 처지야? 라고. 맞아. 저는 그런 지 오래됐고요. 맞아. 예, 익숙해졌습니다. 장예원 아나운서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팬네임이 생겼더라고요. 팬들. 폭린이? 근데 폭린이라고 생긴 게 이게 또 배텐 청취자분께서 좀 폭린이 어떠냐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고민도 해보지 않고 덥석 물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폭린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BTU, 배텐 유니버스의 모든 구성원들은 네. 다 저희 채팅창에서 모든 걸 이름을 지어 너무 좋아. 이름을 너무 하사받고 잘해요. 있고. 폭립 먹고 싶다고 하신 분 있어요? 폭립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 먹을래요? 끝나고? 예? 저희 그런 얘기는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왜 생방 중에 하시는 버릇이에요, 버릇. 장폭스의 버릇. 자, 아무튼 요즘 열심히 영상 올리고 있던데 고퀄 영상은 언제 올라옵니까? 아 이게 편집이 아직 땡튜브를 시작하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편집이 진짜 어려워요. 제가 밤새면서 자막도 쓰고 좀 편집점도 잡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고퀄은 그래. 기대하지 마세요. 제 건 고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는 안 해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혹시나 기대하실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냥 즐겁게 봐주세요. 하지만 저퀄 보는 맛이 또 있어요. 그렇죠. 저퀄 보는 맛. 자 오늘 영화 더더 퀴즈쇼인데 최근에 장예원 씨는 어떤 영화를 보셨습니까? 최근에? 네. 최근에 진짜 영화관 안 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네. 잘 안 보니까. 근데 진짜 요즘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아 저한테? 안 들으시는 거예요 대답은? 아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은 영화 퀴즈. 지난주에 이어서 관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에 개봉한 한재림 감독의 영화고 송강호 씨, 조정석 씨, 이정재 씨, 백윤식 씨, 이종석 씨, 김혜수 씨가 출연한 조선시대 역사를 바꾸고자 노력한 어느 관상가의 이야기죠. 관상에 이어서 이후에 개봉한 명량까지 두 글자 사극들이 대성공을 얻으면서 붐이 일었습니다. 관상, 명량, 간신, 사도, 영린, 창궐, 물궤, 궁합, 명당. 진짜 많네요. 네. 그 8831님이 장폭스님의 수양대군 성대모사 진짜 안 똑같은데 뭔가 중독성이 있어요. 진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물어보셨는데요. 중독성이 있던가요? 자꾸 기억에 남으셨나 보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둔둔한 양반 내가 더방놈이 될 상이오. 거기 둔둔한 양반. 근데 좀 중독성 있지 않아요? 예? 거기 둔둔한 양반. 맹독성이 있는 거. 들으면 들을수록 적응이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네. 괜찮은데? 저기 유치원에서 관상 따라하는 그런 느낌. 아 진짜 성대모사 제가 진짜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그냥 갑분싸라고 하신 분이. 네. 자 코너 소개를 해주세요. 저 왜 자꾸 이게 뭔가 가래가 끓죠?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아 저기 제가 해결해드릴 수 없는 얘기인데 방송 끝나고 얘기. 아 그래요? 아니, 인방 중이 아니라 아니, 지상파 놀라실까봐서. 아 놀라실까봐서. 다들 이해하고 계세요? 네. 더덕 퀴즈쇼는 덕후인 분들과 전화 연결해서 퀴즈를 푸는 코너입니다. 영화 관상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단계별로 낼 건데요. 문제를 모두 맞히면 진정한 덕후로 인정하고 선물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도전자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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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아, 저는 서울에 사는 네. 25살 솔로입니다. 솔로. 이름은 안 밝혀주시는 거예요? 네네. 아, 솔로. 그럼 저희가 네. 25살 솔로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별명이나, 뭐, 불러주세요. 별명이나 뭐 이렇게 성이라도 알려주시면. 정씨요. 정씨. 별명 없습니까? 네. 별명이요? 네.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정솔로. 그럼 네. 우리가 정솔로님으로 부를게요. 정솔로님. 네네. 아, 채팅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솔로여서. 강조하시네요.
솔로정. 네. 어떻게 도전하게 되신 건지. 아, 제가 그 몰랐는데 친구가 네.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관상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고 아~ 또 연극도 했었는데 아, 친구가 그러면... 신청하라 해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배텐을 안 들으시던 분인 거예요? 네, 저는 잘 안 듣는데 친구가 많이 들어요. 아, 아 진짜? 오로지 이 문제를 위해서 오늘 배텐을 들으시는 거구나? 아, 전편 보고 한번 했는데 뭐 이제 앞으로 잘 볼 생각입니다. 네. 대놓고 나는 상품 헌터다. 그러니까. 밝히고 네. 오셨는데 저희는 헌터들의 도전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저희 헌터들 중에서도 배텐이 너무 재밌어서 눌러앉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의 시작으로. 관상 연극은 무슨 역할 하셨어요? 저 그 김승규 역할 잠깐 했습니다. 오. 김승규 역할을? 혹시 역할은 아니네요. 대사 기억나세요? 대사요? 네. 아, 그게 그 장면이 네. 그 마지막에 그 거의 마지막쯤에 그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치러 올 때 네. 가끔 가지러 가는 역할을 했거든요. 아, 대사는 따로 없었어요? 대사는 뭐 그냥 이 늦은 시간에 어인 일이십니까? 이렇게 하시고 했고 그냥 가끔 가지러 갔었습니다. 아, 시켜볼 수가 없네요. 그렇군요. 대사가 없어요. 분량이 많지 않았군요. 네. 네. 김승규. 김종서 장군의 아들. 네. 네. 그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갈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채팅창의 목소리가, 25세가 아니라 55세 같다고 하시는 분인데요. 아, 그 자주 듣습니다, 목소리. 자주 드시고. 네. 예. 25세 맞으시죠? 네. 군필이시고. 맞습니다. 아니, 군대 갔다, 안 갔다 왔습니다. 아직 안 갔다 왔고. 가야 아, 미필. 네. 정미필 솔로님.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잘 네. 듣고 맞춰주세요. 네. 1번 오디오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이어질 말을 골라주세요. 저잔 자기 아들이 저리 절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려나. 자기 아들이 절명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려나. 이 다음에 이어질 수양대군의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나는 딱 보고 알았네만. 2번 나는 몰랐네만. 3번 나는 아리송했네만. 4번 나는 알고 있었지롱. 정답은? 정답은 2번 나는 몰랐네만입니다. 2번 나는 몰랐네만. 네. 이번 문제부터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요. 어려웠습니까? 1번 치고? 좀 떨렸습니다. 아, 예. 떨리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쉬운 문제도. 있었지롱이 긴장감이 역시 있었어요. 아, 그죠? 혹시 있었지롱. 네. 좀 혹시나 나는 알고 있었지롱. 있었지롱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채팅창에 4번과 헷갈렸다는 게 학계의 정서지라고 하죠. 4번이 네. 헷갈리게 한 문제예요. 채팅창의 헌터는 5층에서 밀어야죠. 5번 문제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가봐야죠, 5번까지. 예. 자, 정미필 솔로정님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1번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고관 대작들도 드나든다는 그 관상 봐주는 기생집으로 유명하지 않소. 그곳 안주인 몰시다. 관상을 본다. 눈이 그런 눈이 아닌데. 나야 야미고. 내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좀 보지. 네. 연홍의 대사. 내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것은 좀 보지. 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정모솔님. 정답은? 정답. 눈치입니다. 눈치. 눈치. 정답입니다. 바로 네. 나오시네 이분. 이게 영화 초반 장면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에 만났을 때 장면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눈치를 좀 보지. 스톰 태풍님 고생을 많이 해서 이대를 갔다고 하신 분 있고. 뭐뭐는 좀 보지. 눈치는 보지였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좀
괜찮습니다. 관상 많이 보셨나 봐요. 네, 좀 많이 봤습니다. 몇 번 정도? 아, 살짝 MSG 뿌리면 20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30번 본 분들이 보통 한 3번쯤에서 떨어지고요. 네. 예, 그 정도의 퀴즈니까 꼭 4번 이상까지는 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군입대가 조금 늦으신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 그냥 뭐 늦게 가려고 늦게 지원하게 될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진짜 곧 가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눈앞에 다가오겠네요. 네. 왜 웃으시는 거죠? 현실 그 군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웃어요. 아, 당황한 웃음이죠? 네. 현실 맞이한 웃음? 네네. 채팅창에 앗! 하면서. 자, 미필 솔로라고 지금 정미솔이라고 정미솔 괜찮네요, 정미솔. 네.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3번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장면 중에서 영화 속에 등장한 장면이 아닌 것을 두 개 골라주세요. 1번, 내경이 관상만으로 살인범을 잡아내는 장면. 2번, 팽원이 뇌물로 똥개를 받는 장면. 3번, 수양대군과 단종이 장기를 두는 장면. 4번, 내경과 팽원이 우물에 빠지는 장면. 5번, 단종이 수양대군의 명으로 유배가는 장면. 영화 속에 등장한 장면이 아닌 것 두 개를 골라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2번, 5번? 2번과 5번. 두 개, 2번, 5번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근데 이분은 정답은 하면 바로 나와요. 망설임 없이. 예, 헌터들의 특징입니다. 아, 이거 진짜 백화점 상품권 받아가시려고. 아, 저희는 굉장히 더러운 방송이기 때문에 네. 헌터분들이 얼마든지 딱 아니, 뭐. 이것만 도전하고 빠지신다고 해도 쿨하게 받아들여요. 아니, 뭔가 정미술님. 네. 뭘 자꾸 네? 속삭이시는 거죠? 제가요? 네. 아, 좋아서 웃음 참고 있었습니다.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서 그래요. 자, 에드케이님 그래도 멘탈 공격은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흔들리시는 것 같지는 맞아요. 않습니다. 맞아요. 요 정도로는 뭐. 네. 자, 정미솔님 4번, 5번 문제는 잠시 후에 2부에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인 게리의 자전거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경리하게 시작은 경리본 창업 사장님. 직원들도 경리본 참 똑똑한 경리본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날은 포근해졌지만 미세먼지로 맘 놓고 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오늘보단 공기의 질이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부 중부 내륙과 영남 지역은 대기 정체로 공기가 좋지 못한 지역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항상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더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겠습니다. 대전과 전주 12도, 부산은 15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보다 높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는 대체로 한낮 기온이 10도를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백혜영이었습니다. 고객 마음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
이나 나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 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더방놈들도 새롭게 합류한 장려원 아나운서와 더더 퀴즈쇼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 관상 퀴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미솔님, 미필의 솔로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미솔로 불러드리고 있는데요. 3번 문제까지는 아주 잘 푸셨거든요. 그리고 당당하게 본인이 전 배텐을 잘 안 듣는데 그냥 소문 듣고 도전해보려고 왔어요. 오늘 처음 들으셨고 나는 꼭 상품권을 타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새싹 청취자들, 네. 처음 오신 분들 참 반깁니다. 설령 헌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새싹에서 또 고정 청취자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기대해볼게요. 그러니까요. 자, 채팅창에 새싹 밟으라고 하신 분. 괜찮은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이제는 긴장감 넘치는 4번과 5번 문제인데 네. 저희가 분량은 다 뽑았거든요. 예. 미솔님, 저희는 분량을 다 뽑았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굳이 떨어지셔도 저희가 붙잡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채팅창에 군합발로 밟겠다. 네. 자, 분량 넘쳤으니까 이제 뽑아버리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만 저희 배텐의 재미를 꼭 느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자. 4번 갈까요? 미솔님,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네, 문제 갑니다. 4번, 인물과 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상을 설명하면 그 관상을 가진 인물이 누구인지 말해주셔야 돼요. 총 4명 전부 맞춰야 통과입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할아버지와 관상이 닮아 벼슬에 오르면 상을 입을 상. 누구일까요? 지령이요. 누구요? 김지령. 정답! 2번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한 길만에 달려온 정형적 사대부의 상. 현실에 만족하고 게으른 면도 보임. 누구인가요? 황보인. 영의정 맞습니다. 3번, 감춤이 없고 탁월한 심미학을 갖췄으며 왕가에 태어난 일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섬세한 감수성을 지녔다. 누군가요? 안평대군. 자, 마지막 4번. 자, 4번, 눈빛이 제복이 없고 눈썹이 까맣고 눈이 작고 동그란 것이 장사보다는 살림 챙기는 일을 좋아하는 내관팔자. 누군가요? 그 박첨지? 박첨지. 정답입니다. 와. 자, 관상과 인물을 정확하게 적으셨는데 종이 소리가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이렇게 계속 펼쳐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거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채팅창에 네. 바스락거리는 거 그 깜지 아니냐고. 오픈북으로 푸신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괜찮아요. 네, 채팅창에 괜찮아. 5번은 네. 못 풀어. 라고 하신 분. 5번은 풀 수 없을 거예요. 자, 새싹 청취자인데, 미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군대 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게 제초 작업입니다. 새싹을 뽑아야 돼요.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미솔님. 네. 5번 문제까지 왔는데, 새싹 네. 청취자라고 하시니까, 미리 알려드릴게요. 펜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네. 혹시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마지막 한마디 이런 거. 엄마 사랑해요? 그래요. 하긴 군대 또 앞뒀으니까 엄마 사랑해요. 그렇죠. 해야죠. 네. 자, 효도 많이 하시고, 군대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새싹이 필기를 준비해?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그 친구분이 좀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라. 그쵸? 아, 그 친구가 그냥 준 거는 그냥 영화만 보라 했는데. 네. 그래서 이거 퀴즈 풀라고 영화만 한 5번 봤습니다.
원래도 많이 보셨는데 다섯 번 더 보셨다. 네. 자, 효도를 할 거면 베텐을 듣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런 거 들으면 엄마 우신다고. 네. 그러면서 아, 효도는 액수로 증명. 네. 효도는 물질로 돈으로. 해라. 사랑의 표시는 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가볼까요? 자, 5번은 오디오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랜덤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대사가 등장한 순서대로 배열해주세요. 총 잠깐만요. 5개 네. 목소리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의 대사들을 랜덤으로 들리는 건 봤는데 네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등장인물의 대사를 랜덤으로. 아니 이건 퀴즈니까. 퀴즈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문제부터 이렇게 더러운 건 처음 봤어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등장인물들. 아, 이건 진짜 정말 더럽네요. 미솔님, 이 정도 문제 네. 괜찮아요? 해보겠습니다. 한숨 쉬신 것 같아요. 이미 체념 느낌이 좀 나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아, 한 며칠 걸릴 것이요. 이게 어디 나왔지? 뭐야? 이거 누구예요? 누구야? 자, 그 다음. 2번. 예, 기가 막힙니다, 이거. 자, 3번. 기다려보슈. 기다려보슈? 아, 이건 어디더라? 기다려보슈? 아, 저희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3번은. 4번. 왜? 아는 자요? 아, 이건 느낌이 오네요. 예. 네. 그리고. 5번. 뭐, 그런 거지. 아, 근데 이게 사실 알 것 같아요. 제가 했잖아요. 네.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누군지 아는 문제가 아니라, 대사가 등장한 순서대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르더라도 나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도 네. 그 대사가 나온 순서를 영화상의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솔님, 네 아시겠어요? 좀 헷갈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네,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역대급 더러움이라고. 맞아. SBS, 그다지 중요하지 SBS 않은. SBS 추하다. SBS 돈 쓰기 싫구나라고 방송국을 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순순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백화점 상품권을 어쨌든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아,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좀 헷갈린다고 하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감이 오신 것 같아요. 채팅창에 그래도 총소리들 들려준 것보다 양호하지 않냐고. 총소리보다는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천만 영어니까 아, 진짜, 진짜 많이 보셨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형님 소리 맞추는 거였잖아요. 네. 형님, 형님. 그리고 예전에 그, 이병헌 씨가 나왔던 그 광해. 광해. 들라하라. 네. 이거를 구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왔어요. 네. 자,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먼저. 1번. 아, 한 며칠 걸릴 것이요. 2번. 예, 기가 막힙니다, 이거. 3번. 기다려보시오. 아, 이거 맴도네. 4번. 왜? 아는 자요? 5번. 뭐, 그런 거지. 네. 아, 와. 아, 정말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요. 기다려보시오. 자, 영화상에 대사가 등장한 순서대로 번호를 배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솔님. 5번, 3번, 2번, 4번, 1번. 5번, 4번, 아니 5번, 3번, 3번, 2번, 4번, 4번. 1번. 어, 자. 안 헷갈리세요? 정확한 순서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바꾸실 생각이 있습니까? 마지막 기회, 이걸로.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바꾸실 기회.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있습니까? 입대 전에. 장여원짱. 아, 갑자기? 누구야? 안 들려서. 장여원짱. 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죠? 아, 네. 예. 들었지만 저는. 정미솔님, 5번 문제. 5, 3, 2, 4, 1. 정답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이럴 수가. 자, 정미솔님, 더덕 퀴즈쇼에 관상 덕후로 등극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 맞추시다니요. 헐.
우리 더방놈들이 헌터에게 졌네요. 아니, 이 헌터, 아니, 이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네네. 아니, 얼마나 더 더럽게 내야 되는 거죠? 근데 풀이가 가능하신가요? 풀이요? 네, 풀이를 네.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풀이가. 기다려보슈. 이건 뭡니까? 3번에. 그게, 그, 진영이 장터에 와서 부서 팔 때 더 달라고 한,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네. 거기, 장사꾼이 기다려보라고. 아, 와, 맞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5번. 뭐, 그런 거지? 그건 뭐예요? 초반에 그 박첨지가. 네. 그 김혜수랑 같이 찾아왔을 때. 뭐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사러 온 걸로 하자고 팽원이 눈빛을 주자. 박첨지가 한 말. 아니 이분 뭐 연극하셔서 잘하는 건가? 아니 그 뭐 연극 대사가 아니라 그 거기 나온 지시문이랑 다 외우신 거예요? 대단하시다.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축하드리고 저희가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네. 군대도 다녀오시고 꼭 또 솔로 네.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아니, 근데 헌터에게 당하다니요. 아니, 근데 이거는 대본을 갖고 있어도 찾기 힘들어요. 아, 그리고 이분은 진짜 섬세한 것까지 다 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저희가 비록 헌터긴 하지만 덕후로 인정합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와, 자, 이럴 수가. 오늘 영화 관상 퀴즈 첫 번째 주자부터 이렇게 상품권을 가져가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다음 분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뒤쯤에 배텐 듣고 있나 확인하자라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미술님 계속 듣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봐요. 이대로 끝나는 건지 안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속보 김주영 수행님 시험지 유출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유출된 거 아니에요? 저희 그럴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다음 분 연결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아, 네, 저는 33살이고, 네. 경기도에 사는 황은지라고 합니다. 은지씨, 은지씨, 네.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저 바리스타예요. 바리스타! 네. 어느 동네에서 하고 계세요? 동네까지는 조금 말할 수 없지만, 아, 네. 데디가 자주 이용하시는 그곳입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혹시 목동이세요? 네. 아, 그건 아니고 텀블러를 사러 몇 번 가셨다고 들어가지고 가끔 포장해달라고 하시는 그곳입니다. 잠깐, 데디 텀블러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 갔죠, 그 텀블러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텀블러를 사러 갔어요? 저 그때 한 번 방송 들을 때 네. 이제 그때 방송에서 텀블러 사서 포장해달라고 하고 쿠폰 거기다 넣어달라고 하시는 쿠폰 나오는데 쿠폰 나오는 거. 네. 아 굉장히 그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곳이군요. 아~ 네 맞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제가. 어딘지 지금 아세요? 등 그 기립근 쪽에 땀이 흘렀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갑자기 망설이시더라고요. 예. 아니 모두가 출입할 수 있는 바로 그 가장 유명한 네네네. 커피숍 바리스타시고 채팅창에 바리스타 누나 남친이 있어요? 물어보신 분인데요. 남친은 없습니다. 남친 없으세요? 아이고 저런. 그 대신 네. 남편이 있어요. 남편?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희가 또 아이고 저런. 남편 바리스타 누나가 남편분이 있으셨네요. 네 채팅창에 합격했다가 헐헐헐헐로 바뀌고 있고 네 기뻐하다가 다들 축하드립니다 결혼. 네, 네. 네, 저번 달에 또 결혼을 해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신혼이시겠네요. 네. TMI네요. 스겜 가겠습니다. 스겜 갈까요? 네. 아니, 은지 씨가 듣자 하니까 신입 청취자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럼 원래 안 들으시다가 관상 때문에 오늘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남편이 네. 너무 즐겨 들어가지고 같이 듣자 해가지고 이제 들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구나. 스겜 할게요. 네네네. 네, 스겜 할게요. 남편분 계시니까요. 자, 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은지 씨 모든 문제는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1번 네.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그만둔 지 꽤 됐지. 이후로 여기 온 적은 없소이다. 헌데 목뼈 하나 빠진 놈은 왜 찼어? 자존이 그놈이 무슨 사고라도 친 게요? 목뼈가 빠지다니. 늘 이러고 다니지 않소? 그자 이름이 무엇이오? 과연 이 대사에서 설명한 그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명회입니다. 한명회.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네. 네. 채팅창에 근데 그 황은지님은 남편이 파수시냐고 물어보시면 드릴게요. 파수 맞으신가요? 그 파수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야, 할 수 있죠. 이것도 미묘하게 네네. 구별을 하셨어요. 그냥 배텐 청취자와 아, 하드코어 청취자인 파수. 파수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좋네요. 자, 채팅창에 지금 아, 선긋기 아, 의문의 일패를 당한 분들이 잔뜩 우리가 부끄럽냐? 아, 너무 웃긴다. 아, 자존심 상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우리가 어때서?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니다, 예. 내 남편은. 자, 그러면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2번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아버지 내경과 아들 진영의 대화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네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눈이 좀 어두워졌습니다. 흐린 불빛 아래 글을 읽은 것이 원인인지. 눈은 얼굴의 상이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늘 경계해야 하느니라. 네. 진영이 눈이 나빠졌다고 하자 내경이 한 말, 눈은 다음에 이어질 말은 무엇일까요? 눈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죠. 정답은? 눈은 마음의 표식이다. 마음의 표식이다. 네. 아, 채팅창은 라섹을 하거라. 눈은 강남이잖아. 네? 어, 이거 진짜 눈은 마음에 든다. 마음의 표식이다. 정답입니다. 명대사 중 하나죠. 네. 아, 눈은 토비땡이다. 눈은 마음의 표식이다. 네. 그래요. 우리 황은지님 남편분이 파수까지는 아니고요 라고 하셨는데 채팅창은 분명히 파수일 거라고 아, 남편이 모르고 계신 거예요. 닉을 숨기고 있는 거라고 하고 채팅창에 지금 색출 들어갔어요. 남편분 나오세요. 남편 나오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은지씨 혼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남편은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듣고 계시겠네요. 네, 채팅창에서 네. 듣고 있을 거예요. 채팅창 쓰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남편분? 아마 운전해서 집에 오는 중일 거예요. 아, 주차한 다음에 채팅창에 있을 거예요. 아, 맞아. 주차해서 쓰실 거예요. 아, 근데 계속 절대 파수는 아니다를 강조하시네요. 채팅창에 네. 남편은 고개 드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가볼까요? 다음은 3번 네. 문제입니다. 3번. 이번엔 관찰력을 요구하는 좌우 선택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총 네 문제예요. 1번 수양대군의 입에 찢어진 상처는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오른쪽.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인지. 네. 당사자의 입장이 네, 그러니까 수양대군, 화면에 비칠 때 수양대군 입장에서 어느 쪽인지. 아니죠.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어느 쪽인지. 내가 수양대군일 때. 내가 수양대군, 그럼 왼쪽. 네, 이건 쉬운 1번이었는데 헷갈리신 것 같아서. 이제 당사자 입장으로 하셔야 되고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탈락입니다. 네. 네, 2번. 2번, 내경이 기생에게 수박으로 점을 찍어준 쪽은 기생의 얼굴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나, 둘, 셋. 왼쪽. 아, 이제 정확히 아시네요. 그리고요? 3번. 수양대군이 단종의 귓볼을 독침으로 찌르려고 했는데요. 그 방향이 단종의 어느 쪽 귓볼이었을까요?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오른쪽. 4번. 김종서의 아들 김순규의 각근이 끊어진 쪽은 김순규의 어느 쪽일까요?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오른쪽. 정답입니다. 와, 은지 씨. 잘하시는데요? 저희가 살짝 한번 살려드렸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제가 그게 너무 헷갈렸어요. 그거가 거울 모드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본인의 입장인가. 아, 어느 쪽인지. 본인의 네네네, 입장입니다. 네. 잘 맞춰주셨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겜으로 진짜 신속하게 4번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네. 가볼게요. 4번 BGM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BGM과 중간에 섞여있는 소리들을 잘 듣고 어떤 장면인지 설명해주세요. 네, 서술형 문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퀀스일까요? 이거 그 수양이한테 점 찍으러 갔을 때 나왔던 BGM 같아요. 아하. 아, 수양대군을 그, 찾아가서 네, 네 점을 찍는 장면. 가가지고, 네, 그 김혜수랑 이제 송강호 씨가 이제 가가지고 점 찍을 때 나왔던. 정답입니다. 좀 더 헷갈리게 하고 싶은데 꼬으려다가 시간 스캠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 결국 분량은 다 채우고 5번 문제까지 오셨네요. 오셨습니다. 와. 이제 떨어져 주시면 저희 쾌감이 크겠고 근데 응원 문자가 왔어요. 6143님 제가 바로 황은지 남편입니다. 갓길에 차대고 문자 보냅니다. 황은지 파이팅. 아니, 너무 좋아하시네 은지씨. 그래요. 여기서 데이트를 하고 계세요. 뒷번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그 이건 저희 베테랑 어울리는 응원이 아니에요. 실수하셨어요. 제발 떨어져라고 질문 있고. 그러니까 지금 네. 스겜해야겠어요. 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5번 오디오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수양대군이 웃는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웃는 톤과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등장 순서대로 배열해주세요. 총 5개의 목소리입니다. 1번 네. 자, 2번. 아니. 제 웃음소리 살펴주세요. 아니, 뭐죠? 이게 다 이정재 씨 웃음소리예요. 자, 그리고 3번. 자, 그리고 4번. 됐다. 뒤에 뭐 됐다 하나 들렸는데요? 예. 채팅창에 멀리 안 나갑니다라고 하셨고 자 다음 마지막으로 5번 네. 자, 뭐가 다르냐고 하신 분들 있고 정말 더럽다 이번도 역대급 더러움이다 와 이거는 진짜 수양대군이 웃는 소리거든요 등장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SBS 재무팀의 웃음소리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너무 좋아하는 웃음소리죠, 네. 이건. 이게 바로 방송국 놈들의 웃음소리라고. 은지 씨. 네. 정답 알아요? 조금 더 헷갈리는데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네. 1번. 어떻게 맞춰? 2번. 3번. 더 헷갈리지 않아요? 4번. 됐다. 됐다. 5번. 네, 채팅창에 이거 신돈 아니냐고. 방해가. 지금 신돈 튼 거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예. 이게 바로 SBS 사장님의 웃음소리인가요? 문제가 오늘 아주 야무지네요. 네. 붐식이 됐다. 됐다. 하신 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편분께 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정답을 외쳐주세요. 황은지님, 3초 드립니다. 1, 2, 4, 3, 5입니다. 1, 2, 4, 3, 5. 네. 남편분께 하고 싶은 말씀은? 자기야, 틀렸다. 눈물 나게 왜 그래요? 아니, 맞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시죠? 확인해보겠습니다. 틀리면 바로 어려워요. 광고로 넘어갑니다. 황은지님, 1, 2, 4, 3, 5. 1, 2, 4, 3, 5. 정답은? 미래에는 기술은 더 따뜻해지기를, 사람은 더 편안해지기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향하는 기술의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미래엔 기술만 발전해선 안 되기에 기술의 무브를 넘어 당신의 러브로 현대자동차 그룹. 봐봐, 파바통신 딸기 페어 소식. 지금 파리바게뜨는 제철 딸기로 달콤함 가득. 딸기에 물든 치즈달, 딸기와 만난 생크림 식빵.
딸기에 물든 크라상까지. 이런 딸기는 오직 파리바게뜨에서만. 딸기 페어도 파리바게뜨. 배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태성재 텐 더더 퀴즈쇼 오늘 영화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어려웠네요. 공상 2주 동안 했는데 한 분은 상품권을 탔습니다만 마지막 참여하신 황은지님은 탈락하셨습니다. 은지씨의 그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 기억에 남네요. 그러니까요.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뭐였죠? 제가 지금 정답을 1, 5, 3, 2, 4 였습니다. 1, 5, 3, 2, 4. 네. 아, 굳이 맞춰보지 않을게요. 왜냐면 어차피 모르니까요. 맞아요. 어려우니까요. 자, 아, 채팅창에 중간에 암살에 나온 소리 들어있는 거 아니냐. 아, 이건 이정재도 틀린다. 늘 새롭게 더럽다. 늘 새로워 짜릿해 더러워.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자, 아, 다음 주는요. 저희가 노래 퀴즈로 가겠습니다. 주제는 응답하라 2009. 예, 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9년에 인기 가요들이 문제로 나갈 예정이니까 나 2009년에 노래 좀 많이 들었다는 분들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2009 달고 신청해 주세요. 2009년에 몇 살이었어요? 2009년에 저 재수하고 있었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10학번이니까. 그렇군요. 장년 아나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끝인사는 장년 아나운서에게 부탁드릴게요. 네,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현실을 알려드립니다.